아이고, 어머니, 우리 신당이 넓기도 하지만, 문 열고 여기 의자 앉는 게 그냥 엄청 멀어 보인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치? 걸어오시는 게. 이렇게 불편한 몸을 하고, 지금 저한테 오신 이유가 자녀분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응? 근데 이 자녀분이 나이도,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도 있을 텐데, 적지 않을 텐데, 아들일 겁니다. 응? 아들이 맞죠? 아들일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도 못하겠고 안 했다고도 못하겠고 여자가 있단 얘기야. 살림이라고 차려 있단 얘기야. 그러니 밖에 어디 살림집이 있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근데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응? 예.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얘네들이 만난 게한 2회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아세요? 예. 얼마나 한 만났는데? 3년 정도 됐지. 그러니까 2회는 좋게 넘었단 예. 얘기예요. 자, 그런 그 아드님이 이 불편한 몸을 하시고 우리 엄마가 근심이 되시는 건 성실하지 못하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어디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일하지를 못하실 거고요. 그리고 뭘 기술인들 똑바로 배우겠나? 그렇다고 애가 착하고 성질이나 좋은가? 성질도 나빠요. 엄마 말잘 들어. 말이라도 이쁘게 해. 그것도 아니잖아. 어디서 이런 유전자가 나왔는지, 엄마. 응? 아주 그냥 내가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고 싶어. 그렇지. 얘가 어제 오늘 엄마 속썩였어요? 어릴 때부터 속썩였어요. 어릴 때부터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엉뚱한 짓만 일삼고. 사춘기 때부터, 자, 당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건데, 당신 시어머니께서 모시던 신주라는 단지가 있을 겁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예.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좀 넘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모셨던 단지가 있어. 신주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물론 그 신주를 모실 때도 똑바로 모시지를 않아가지고 어차피 엄마가 시집을 와서 남편 역시도 아들하고 한치두치 차이야. 엄마 남편 역시도 생계 능력이 약하셨어. 안 그래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 고개를 예, 끄덕이셔. 맞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냥 목소리만 크고 지 잘났다고만 하고 너네 말은 안 듣고 그러면서 그냥 술이나 먹으면서 어디 가서 아는 척이나 하고 쓸데없이 세월 낳고 다니면서 쌈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술 처먹고 동네 사람이랑 쌈질이나 하고 그게 당신 서방이었는데 어쩜 그렇게도 그렇게 빼다 박았을까 내 아들이. 아들 사주 이름 다 필요 없고, 엄마 사주 이름 다 필요 없고, 우리 엄마 관상을 보면, 3대에 걸쳐서 시름이 있어. 3대에 걸쳐서 시름이 있어. 엄마가 전생에 업을 진짜 많이 지었나 봐. 응? 내가, 시집 오기 전에, 가정에서는, 친정아버지, 친정오빠가 언제 살갑디? 응? 맞습니다. 안 두들겨 맞으면 다행이야. 예. 아버지한테도 폭력적인 아버지고 그 밑에 폭력적인 오라비야. 이기적이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씨, 법무서워서 피해왔는데 이번엔 이리를 만난 격이네? 그 시어머니 역시 뭐, 언제는 살가웠디? 죄다 너만 구박을 했지? 멍청하니 어쩌니 해가면서, 너네 집 며느리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비교 잘하시는 양반이 지 아들은 왜 너네 아들하고 비교를 못할까 몰라?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에이구, 어머니, 내가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건 우리 어머니 속이라도 알아주려고. 눈물 날락합니다. 참 이야기하시는데 눈물 날락한다 하니까 참. 어머니 속이라도 알아주려고. 왜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 제가 죄를 많이 짓는 모양이죠.
아마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거예요. 시아버지도 한 25년 정도. 아,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예, 예,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텐데 예, 예. 우리 시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시는 형국이에요. 어? 벼랑간. 예. 아, 예, 예. 어, 벼랑간 돌아가시는데 이 시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시기 이전에 묘탈이 있어요. 묘탈. 우리 시아버지가 땅 팔아먹었다 소리 안 합디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예, 묘짜리 예. 팔아드셨어요? 예, 예. 어? 묘짜리를 팔아드시고 나서 갑자기 주당 맞아서 뻑 하고 갑자기 가시는 형국이에요. 응? 응.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응. 갑자기 그렇게 가신다고. 갑자기. 오랫동안 병아리를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예. 자, 묘자리에 달이 이제 상문까지 걸쳐 있는데 남편인들, 아들인들, 그 집안의 남자들이 시아버지, 당신 남편, 당신 아들까지 빚이 안 나요. 어쩜 그렇게 셋이서 세트발이야. 피가 아무리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그렇게 진할까이? 어, 우리 엄마. 이 집에서 지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사실은. 엄마 그동안 몸 다치기 전에는 뭐 해서 먹고 살았어요? 엄마가 벌지 않고선 누가 돈 줘? 벌러 다니지. 그치. 얘 몸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 어? 그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몸 아픈 동안에는. 봐봐, 안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뭐, 그렇게, 뭐, 사는 게죠. 뭐. 세상에 지엄이 이렇게 아픈데 아들내미 뭐 합니까, 방구석에서? 아이고, 집 앞벌이도 못 합니다. 방구석에서 맨날 게임질이나 하고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얘라, 이 연병할 새끼, 진짜. 언제쯤 일하러 가겠습니까? 뭘 일하러 가? 일하러 가야죠. 아, 그거야, 애미 말도 안 듣는데, 뭐. 귀신이 와서 지랄을 해도 안 바뀌겠어, 엄마. 이 집안에 산벌이 많아요. 어? 당신 시아버지가 산소 묘자리를 많이 팔아먹었어. 묘도 옮기고, 묘를 옮겨서도 팔아먹고 옮긴 것도 팔아먹고. 어? 당신 시아버지가 기집질을 하셨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요? 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언제 사이가 좋을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니야. 사이 못... 시아버지 밖으로 도셨어요. 밖으로 도셔. 그러면서 폼생폼사로 있는 거 팔아 그렇게 살았다고. 언제 시아버지는 뭐 열심히 일했어? 멋이나 내고 다니지? 에휴, 우리 엄마 근심은 태산인데 이 시간까지 꼴찌로 보느라고 기다린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해줄 게 없고 도와줄 게 없어, 엄마 어떡하지? 어? 해줄 말이 없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일하러 가겠어요? 답이 없어요. 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가요? 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울 자리 없고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품팔이 해가지고 또 그거 있으면 똥막걸리 사 먹고 또 하루 이틀 놀다가 또 돈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조금 일하다가 그럴 것 같네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요? 엄마 죽어도 그러고 있어요. 뭐 죽게 죽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 내가 죽겠습니까? 이래갖고. 그러니까 엄마. 근데 이게 몸에 밴 습이 너무 많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심벌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집안의 내력이 그 모양이야. 조상한테 빌어서 갈래도 빌을 조상이 없네. 엄마가 마음을 비우고 체념하시는 게 차라리 덜 속상하실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들 지금 뭐 결혼해갖고 지금 먹고 살 거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인 애들한테 통하는 말이고 엄마 아들이 어? 어제 오늘이냐고.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뭐 때가 되면은 갈란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희망을 갖고 가시기에는 우리 엄마가 매일이 근심이고 매일이 한숨이냐 하는 말이에요. 매일이 근심이고 매일이 한숨. 얘가 학교는 똑바로 다녔냐고. 학교 다닐 때부터, 얘 10대 때부터 그랬어. 안 바뀌어요. 때려 죽을 구슬에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면이 살다가 갑자기 흐트러지고 또는 지금 만약에 10대, 뭐 18, 19, 20 이쯤 찾아온 거라면 빨리 산탈이라도 잡읍시다 하겠는데 지금 대충 아들 나이 40 중반을 바라봐야 돼요. 응? 이제 와서요? 어려워요. 이 아들 일찍이 잡았으면 그래도 아들 하나라도 건지는데 너무 세월이 묵혔어요. 아무리 산타를 잡고 조상을 어찌한다고 해도 내 몸에 밴 습과 이 생활 패턴은 안 바뀌어요, 어머니. 참, 배속에 주의하고 싶다. 조심히, 조심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배속에 주의하는 방법은 내가 없나요?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어머니 속이라도 긁어서, 아유, 이 속상한 마음이라도 알아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네. 먹고 살겠습니까? 이래갖고, 먹고 살잖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